베를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예. 무너졌죠? 예. 바로 이 벽이 그 베를린 장벽입니다. 아, 이게요? 오, 저렇게 변신했네요. 네, 이제는 예술가들의 화폭으로 거리의 갤러리가 된 모습인데요. 멋있어요. Leute aus der ganzen Welt sehr interessant zu sehen, wie Deutschland damals aufgeteilt war, vor allem auch Berlin und wie auch die Grenze war, auch das ziemlich krass war damals. Adriane Marius. Das ist eigentlich sehr gut erhalten und ist auch wirklich sehr gut fürs Weltkulturerbe. Und das finde ich eigentlich sehr gut. 이곳에 있는 기념품 가게. 네. 이 안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뭐예요?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 무너진 예. 베를린 장벽에서 예. 나온 돌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걸 좀 팔아요. 진짜 그 돌이군요. 야, 그때 그... 네, 주인 아저씨가 오.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데 예, 예. 자, 엽서에 있던 그 벽에 깨진 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예. 바로 위에를 보시면 예. 이렇게 그 돌입니다. 예, 예, 예. 맞죠? 예. 주인 아저씨는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 아. 감동적이었던 그 순간까지 고스란히 전해주십니다. 아하. 분단의 슬픈 유산이었던 베를린 장벽은 예술과 문화의 옷을 입고 이제는 평화의 유산으로 거듭났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삶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공간의 변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예. 아,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네요. 이게 쭉 보니까 공간의 변신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가깝고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참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장철이라서 저도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 주말에는 꼭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네. 어딜 가야지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김장하세요? 하죠. 어머니와 함께 도와서 합니다. 아, 예. 예. 홍용 씨가 아주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만나볼게요. 홍용 씨, 어디에 나오셨어요? 네, 그냥 주부 아니고 아이들 주부. 오늘 아침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양재 AT 센터인데 보시면요 이른 아침에 벌써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잠시 후 10시부터 우리의 농산물과 또 가공식품을 만날 수 있는 향토식문화 대전이 열리는데 요즘 김장철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렇게 김장을 한창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김치가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바로 김치 명인분들이 만들고 있는 김치인데 어머 제가 딱 맛봐야 될 때 온 것 같은데 어디? 네! 아! 아유 또 맛있는 거 드셨어요?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글 수가 있어요? 네, 배추가 입이 얇으면서 속이 꽉 차야 맛있고요. 또 무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겉이 매끈매끈해야 맛있어요.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곳에 오시면요. 지금 이렇게 담그고 있는 김치를 사실 수도 있고 김장에 필요한 재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반값 할인 써있죠.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방식, 직거래 방식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네,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30년 된 산삼도 있고요. 또 인삼 산채도 있고 놀라지 마세요. 180년 된 하수호도 있습니다. 오, 제가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는데도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구수한 냄새, 예. 우리의 청국장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아, 그런데 이게 그냥 청국장이 아니라 청국장이네요. 물금을 넣어서 만든 청국장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청국장이요, 제가 한 30년을 만들었는데 요즘 신세대들이 냄새 난다고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울금을 넣고 청국장을 만들었더니 냄새가 굉장히 감해져가지고 아주 얘들도 잘 먹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건강에 정말 좋겠네요. 건강은 아주 말할 것이 없죠. 이게 사다 잡수신 분들이 너무 몸이 좋아졌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주문도 옆에서 시켜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우리 전통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향토식문화대전은요. 네. 잠시 후 10시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정말 이만큼이에요. 웰빙 음식으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의 새로운 변신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네. 만나보시죠.
전라북도 임실군. 이곳은 지금 제철을 맞은 울금 수확이 한창인데요. 아, 울금. 과거 한약재로 쓰였다는 울금은 수확하는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예, 다음부터.